네.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요즘 스크린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. 무대가 아닌 스크린이라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어떤 활약인지 김영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큰 박수를 받으며 조수미 씨가 무대에 들어섭니다. 이어 등장하는 지휘자는 영화 킹스맨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 배우 마이클 케인입니다.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로도 유력한 영화 유스의 클라이맥스 공연 장면입니다. 조수미 씨는 영국 여왕이 선택한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역할을 맡아 직접 영화에 출연해 주제가를 불렀습니다. 관객들, 오케스트라, 그다음 스태프들 다 합해서 1,700명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영화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크루셜한 장면이고 6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히말라야입니다. 주제가를 부른 조수미 씨가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습니다. 제 인생에 걸었던 목표가 바로 아름다운 도전이거든요. 음악이 할 수 있는 큰 그 빛을 낼 수 있는 곳이면 제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클래식 무대를 넘어선 소프라노 조수미의 도전이 영화 팬들의 귀까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SBS 김영화입니다.